하수에 섞여 있는 바이러스를 통해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직접 검체를 채취하지 않고도 바이러스를 확인할 수 있는 이른바 하수 기반 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은 괴산 지역 학교 두 곳을 대상으로 지난 3월부터 넉 달간 매주 하수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학교 등 집단시설에서 자주 발생하는 인플루엔자와 홍역, 유행성 이하선염 등을 일으키는 바이러스 5종의 검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난 5월 독감 인플루엔자가 검출됐고 괴산군 보건소가 긴급 방역에 나서면서 이후에는 더 이상 바이러스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인플루엔자와 엔테로바이러스가 전국 유행 기간 1, 2주 전에 검출되었는데요. 이를 통해 방역 조치를 선제적으로 가능하여 확산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하수 검사는 수족구나 뇌수막염 등으로 이어지는 엔테로바이러스 예방에도 효과가 있었습니다. 지난달 엔테로바이러스가 검출됐는데 그로부터 2주 후 전국적으로 확산됐지만 감염병 방역이 끝난 두 학교는 발병 사례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무증상 감염자의 바이러스까지 확인이 가능한 선제적인 방역 덕분입니다.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감시보다는 비용적인 면이나 그리고 시간적인 면에서 효과가 크고 그리고 이제 무증상 감염에 대한 조기 인지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충북의 학교 내 하수 기반 감염병 감시 체계가 효과를 거두면서 벤치마킹을 위한 타 시도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CJB 장원석입니다.